에드웨이의 공부스터! 네, 방출구의 분류에 따라서 조금 종류가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다음번에 포 방출구에 따른 분류 여기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살짝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혀 어려운 부분 아니라 그 특징들만 싹싹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형, 2형 표면 주입. 1형과 2형은요, 표면 주입 방식으로 이 유류 탱크의 윗부분에서 주입을 합니다. 여기 옆부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유류 탱크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유류 탱크의 윗부분에서 방출구를 설치해서 위에서, 즉 표면에서 주입해서 방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과 2형은 이런 표면 주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적용 한번 가보시면은요, 얘는 콘루프 탱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콘루프 탱크라고 하는 것은요, 지붕 자체가 지붕이 이렇게 콘 형태의 탱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콘루프 탱크 고정 지붕 구조라고 해요. 이러한 콘루프 탱크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형도 표면에서 주입을 하고요. 콘루프 탱크에 적용을 합니다. 3형, 4형 마찬가지로 콘루프 탱크에 적용을 하는데 마지막 특형만 플루팅 루프 탱크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루팅 루프 탱크는요, 탱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부상 지붕이 하나 있는 형태들을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붕 자체가 이렇게 떠 있는 형태로서 지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큰 탱크 안에 이러한 부상 지붕이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형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굽돌이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벽과 굽돌이판 이 사이에 이 부분을 환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환상 부분에다가 포를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도 포 방출구가 이렇게 상부로 표면 주입이 되는데 포 방출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여기 부분에 포가 차겠죠. 즉이 환상 부분에 포가 이렇게 차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플루팅 루프 탱크를 왜 만들었냐? 요 부분이 이 덮개 자체로 막혀 있으면 이 안에 있던 액체들이 기화되면서 또는 증발되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겠죠. 그 혼합기 생성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지붕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1형과 2형 둘다 표면 주입 방식으로서 위에 있는 탱크 위에 있는 부분에 방출구를 설치해서 방출하는 부분인데 얘가 어떻게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형, 1형 표면 주입 방식은요. 방출된 포가 통계단을 따라서 즉 통계단에 밑줄 한번 쳐주셔야겠죠? 이렇게 포 방출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 포가 그냥 흘러내리게 되면은 포가 많이 소포가 되고 또는 환원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통 계단을 따라서 천천히 포가 흘러가지고 유류를 덮는 이러한 형태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1형이에요. 그래서 통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1형 가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2형의 경우에는 반사판, 즉 디플렉터라고 하는 장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방출구 앞에 디플렉터라고 하는 반사판을 하나 더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출구가 있을 텐데 이 앞부분에 요런 반사판이 있더라. 그러면 얘가 방출이 될때 반사판을 요렇게 거쳐가지고 요런 식으로 유류 표면을 덮겠죠. 우리 포소화 약재들, 이러한 소화 약재들을 넣을 때 그냥 한 번에 팍 넣으면 당연히 튀겠죠. 비등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비등 현상, 오버플로우 현상을 슬로버버라고 했는데 이 슬로버버를 막기 위해서 천천히 흘러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통계단이나 반사판 등을 설치를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형 마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